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잠시 이제 그 바깥에 나가가지고 들에서 돌나물하고 또 돌미나리를 좀 이렇게 뜯어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돌나물 자연산이에요. 돌미나리. 이걸로 오늘 맛있는 그 저기를 할 거예요. 물김치를 한번 담가 볼게요. 여러분들, 물김치를 담는데 이거를 제가 요거는 쌀뜨물이에요. 쌀뜨물. 그리고 이제 쌀뜨물에다가 제가 요거는 또 풀을 썼어요. 그래서 쌀뜨물에다가 이렇게 풀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소금. 소금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푹푹 해서 일단 네 개를 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젖어져요. 수북하게. 그래가지고 짤지도 몰라요. 푹푹 네 스푼 넣어가지고 일단은 신화당. 신화당 하나. 하나 반만 이렇게 넣어주셔요. 이게 요즘에 나온 게 그렇게 달지가 않더라고요. 하나 반에 일단 넣어주셔요.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짭짤한 게 나는 간은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요거를 일단 그냥 깨끗이 다듬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밑에다가 파를 깔아줘요. 좀 깔아주고, 여기 망에다가 망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늘을 그냥 통마늘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마늘을 이렇게 저며가지고 마늘을 한 10개에서 12알 정도로 이렇게 저며가지고 양파 망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하고 양파 양파가 1/2 쪽. 왜냐면은 양파가 요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 반 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생강인데 제가 생강을 이렇게 깎아 가지고는 오래 먹으려고 약간 급냉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망에다가 일단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 아까 저녁에 무국을 끓이면서 좀 남은 게 있어서 무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미나리 이파리가 이렇게 붙었나? 망 속에. 산에 가서 뜯어왔으니, 바깥에 있는 건가? 바깥에 있네. 양파 엄청 매워요. 양파 눈물 나. 그래서, 해서, 구석에다 이렇게 놔놓으세요. 이렇게 놔놓고요. 편편하게 놔놓고. 요거를 이게 이렇게 양이 꽤 많아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참.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혹시 뭐 티가 있나 없나 이제 뭐 깨끗이 씻어갖고는 이런 거 야생 나물은요
뜯어오면은 바로 하지 말고요. 물에다 좀 담궈 놓으세요. 물에다가 찬물에다 이렇게 담궈 놔가지고 그냥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있다가 찬물에다 그렇게 살살살살 헹궈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사람 손에 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네. 이렇게 해서 상태 봐서 다음에 또 뜯으러 가야지. 아, 다리는 좀 아프더라고요. 쪼그리고 앉아서 뜯었으니. 먹고 살 끼라고. 그리고 이제 이거. 그래서 이렇게 담궈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한, 실내에 있으면은, 요즘에 이렇게 훈훈하니까 하룻밤 재워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하루 반을 놔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볼이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것도 크고. 그러니까 이거는, 김치 냉장고형 그 락앤락이에요. 여기가 김치가 보통 이렇게 하면은 꽤 여러 폭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어요. 조금 부족하면은 제가 생수를 조금 빼가줄게요. 농도를 잘 맞추시면 돼요. 제가 여기 아까 풀을 여기다 하나 가득 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쌀뜨물 넣는 거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쌀뜨물로 하면은 요즘에는 우리가 뭐 풀을 쏘서 넣느니 어쩐지 해도 쌀뜨물을 넣고 하면은 맛이 감칠맛이 나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싱거울지 몰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실온에서 이렇게 놔뒀다가 하면은 이게 약간 좀 누르스름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에 냉장고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아주 맛있는 그 돌나물 물김치가 될 거예요. 요즘에 날씨가 좋고 또 날씨가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그런가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들에 나가 보니까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게 눈에 익은 그런 나물들이 많이 올 뺏어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또 그런 걸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 며칠 있다가 뜯어야지 이제 그랬어요. 그래갖고 오늘 이제 오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외출을 했어요. 근데 바람은 조금 살살 부는데 그래도 봄바람이니까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맞으면은 봄바람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건 이겨낼 수 있어요. 완전 겨울이 아니니까. 그 봄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자 뒤집어 쓰고 바구니 옆에 끼고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아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뼈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PC 이런 인터넷 일도 좋지만 잠시 짬내가지고 야외로 나가서 이제 뭐 요즘에 뭐 코로나니 어쩌니 해도 그래도 확 터여져 있는 공간에 나가면은 내 머리도 맑아지고 또 좋은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나가서 떠돌았는데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또 말을 걸더라고. 아줌마는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 여기 사람 맞아요. 그냥 그래서 왜냐면은 살이 너무 하얘니까 그냥 집안에만 너무 들어앉아 있으면 이 면역이 약해서 안 돼요. 그래도 바깥에는 나가면서 우리가 햇볕을 좀 쬐여줘야지 이 건강에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만한 이제 돌미나리랑 돌나물이랑 같이 물김치를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저게 좀 어느 정도 익으면 제가 이제 또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한번 시식을 한번 하는 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저 농도의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은 어떤 맛일까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풀도 좀 써놨지만은 쌀뜨물을 좀 이렇게 보충을 시키고 또 이렇게 봐서 물이 나는 또 국물이 많은 게 좋다 그러면은 거기 정수기 물을 빼서 넉넉하게 말하자면 물김치는 물김치 그대로예요. 물이 또 많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우리가 막밥 먹으면서 이게 숟가락을 떠먹으면서 이렇게 목을 축여줘야만 이제 밥 먹으면서 소화도 잘 되고 체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돌나물 자체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몸이 찬 성분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렸을 때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들에 나가서 저 미나리는 돌미나리는 이 줄기 부분이 자 색깔이라고 하죠. 약간 보라 색깔 비스무리하면서 어른들은 저거 보고 참 아주 이배 아플 때 먹으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집 고추장, 요즘엔 촌 고추장, 촌 된장 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밥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어렸을 적에 그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제가 물김치를 한번 담아봤어요. 근데 옛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저는 이제 밑바닥에다가 실파를 조금 깔았어요. 그리고 실파를 깔고 이제 망에다가 그전에 엄마들은 망에다 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래서 배보자기에다 싸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배보자기 이런 주머니는 없어서 저 망을 계속 깨끗이 씻어가지고는 이렇게 아주 청결하게 했어요. 어떤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왜 양파 망을 저렇게 넣어? 이렇게 신식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정도의 또래 이제 되신 분들은 아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도 또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돌미나리랑 돌나물이랑 같이 이렇게 물김치를 담궜어요. 이제 익으면 나중에 이렇게 한번 시식하면서 그 맛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루나 이틀 정도 실내에서 재워요. 재웠다가 익으면은 냉장고로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돌나물 물김치. 네, 감사합니다.